오늘은 부시크래프트 틴더 가죽 파우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MCQ 부시크래프트라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부시크래프터의 파우치를 한번 따라 해 봤는데요. 이 파우치가 어떻게 접었다 폈다 하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사슴뿌리라든가 어떤 다른 물체를 여기다 두고 파우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주면 안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쉽게 꺼낼 수가 있고, 이게 더 넓게 펼치면 거의 뭐 더 넓게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더 넓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파우치의 편리한 점은 접을 때 이렇게 줄을 잡고 잡아당기면 스스로 예쁘게 접히는 이 장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당긴 다음에 줄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예쁘게 수납이 되는 장점이 있는 파우치입니다. 이 파우치 안쪽에 제가 넣은 것은 부싯새하고 부싯돌 그리고 쑥가루 이렇게 넣었습니다. 부싯새, 부싯돌, 쑥가루. 이렇게 예쁘게 수납이 되는 파우치입니다.